자, 그러면 이제 그 인너박스죠. 안에 담겨져 있는 각 상품별로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알파 PXP 플러스 포르테 뭐 이 제품이 엔젝타의 주력 상품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고 엔젝타 상품들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항산화 섭취가 필요하다. 항산화를 섭취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해야 된다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동작하고 뭐 각종 스트레스와 환경으로 활성산소는 생성이 되고 그 활성산소는 더 극대화되어서 건강세포들을 공격하고 노화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산화를 막는 방법으로 항산화 관리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엔젝타 상품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반 항산화제는 뭐 먹기도 편하고 뭐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체내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어 있고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입맛에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가격대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높게 되어 있고요. 정제수 함량을 원액보다 훨씬 많이 넣기도 하고요.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탕이나 단맛을 하다 보니까 맛에만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보조제나 기능성제들은 이제 합성 착합료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질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런 항산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엔젝타의 이 제품군들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알파 PXP 플러스와 알파 PXP 포르테가 있는데 이 상품이 주력 상품이죠. 이제 상품군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들은 순수하게 제가 지금 뭐 엔젝타를 오랫동안 안 것도 아니고 엔젝타에 대해서 이렇게 세뇌당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엔젝타에서 최근에 알게 됐고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다고 하니 검색을 통해서 이 성분들이 뭐 어떻게 복용하고 복용이 아니라 응용하는 거죠.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어떤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좋아서 많은 분들이 내 체질이 개선됐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리빌트 그 엔젝타의 컨셉이거든요. 바디 리빌트 한다는 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순수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수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엔젝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품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얼마나 좋은지 또 여러분 우리들 몸에 얼마나 좋은지 또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직 듣지를 않았어요. 일부러요. 전문가들이죠. 엔젝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해오신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들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모르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제품들을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예,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젝타와 엔젝타의 상품들을 순수하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분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간단하게 알아본 내용들 가지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틀렸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지식백과라든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허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문의도 주시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아직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상품들을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오픈 해보죠.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젝타의 주력 상품인 알파 PXP 포르테와 알파 PXP 플러스를 언박싱 해볼까 합니다. 우선 언박싱 하기 전에 엔젝타의 이 주력 상품들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엄선된 품종의 쌀 추출물과 두 종류의 핵심 슈퍼푸드인 크랜베리와 치아시드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크랜베리는 박테리아가 체내에 부착하는 것을 막아주며 치아시드는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가운데 적은 양을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준다네요. 일단 알파 PXP 포르테는 세포재생, 심혈관질환, 면역력 회복, 체지방 감소, 각종 암 예방,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주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인 쌀 추출물이 89%, 장 건강을 활발하게 해주고 체중 감량에 탁월한 치커리 식이섬유, 단백질과 면역기능이 우수한 슈퍼푸드인 스피루니나가 11% 함유된 상품이라고 해요. 알파 PXP 플러스는 활성산소 제거, 혈관 청소 역할, 염증 제거 탁월, 심혈관 질환, 대장 환경 개선, 시력 및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인 쌀 추출물이 역시 60% 들어가 있고 염증 제거에 탁월하고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며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크랜베리가 20%, 혈당 조절, 변비 예방, 포만감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치아시드가 20%가 함유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알파 PXP 포르테가 이 상품이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먹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 먹는 방법이나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근데 직접 스폰서님이라고 그런 분들한테 여쭤봐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보관하여 주시라고 하고 있네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조원은 노바렉스, 유통 전문 판매원은 엔젝타네요. 알파 PXP 포르테 제품인데 5g씩 되는 이 제품을 이 플러스와 포르테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드시면 좋고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점심에도 드신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알파 PXP 포르테는 엄선된 태국의 쌀로 만들어진 쌀 추출물과 스피루리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크랜베리는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크랜베리 음료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랜베리를 음료수로 많이 마시고 있고요. 크랜베리는 천년을 장수하는 영물의 열매라는 라고 하고 있고요. 100g에는 1일 섭취 권장량의 10%에 상당하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동맥경화, 혈전, 신장병, 고혈압,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아시드 함유되어 있는 치아시드는 멕시코 과테말라가 원산지인데요. 민트의 일종으로 고대 마야 아즈테카 문명에서 주식으로 활용되던 것인데 5000년 역사를 지닌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슈퍼푸드라고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욕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체온 유지 등 포만감이 가득하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5g짜리 하나 뭐 또는 두 개 많이 드시는 분은 세 개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나중에 제가 가격이랑 이런 거 분석해서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판매되고 있는 시중에 보통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그렇게 했을 때 이 한 포당이 얼마일지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고 이걸 먹고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알파 X, PX 포르테. 자, 여기 보시면 알파 PXB 포르테는 이게 지금 450g이에요. 총 90포가 있습니다. 5g짜리. 총 90포가 있고 식품 유형은 곡류 가공품으로 되어 있네요. 원재료와 함량은 알파 PXB 포르테는 미국산 쌀 추출물 분말 89%, 스피루니나 11%, 총 90%에다가 치커리 식이섬유 일기예산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1일 3회 1회 한 포를 따뜻한 물에 섞어서 공복에 드시면 되는데 물의 양은 150ml. 제가 맞다면 이거 한 포당 종이컵 한 컵 정도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라고 하고 특이체제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 의사 상담을 하네요. 권장 섭취 및 섭취 방법을 준수하라고 하고 제품 개봉 시 절단면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네요. 자, 지금 노바렉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탁 생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젝타. 그리고 내포장 재질, 뭐 폴리에틸렌 뭐 그러네요. 일단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라는 얘기도 있고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기능성 있는 알료,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알레르기를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2023년 4월 18일까지 드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바로 엔젝타에서 같이 알파 PXP 플러스와 함께 주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그럼 옆에 알파 PXP 플러스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PXB 플러스는 태국의 쌀, 크랜베리, 치아를 원료로 엔젝타만의 기술로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녹색이 아니라 짙은 브라운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5g이 들어있고 내용도 아마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5g짜리 90호 총 450g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단지 들어가 있는 게 공유 혼합 분말 미국산 쌀 추출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60%, 멕시칸 치아가 20%, 크랜베리 분말이 18%, 크랜베리 추출물이 2%에서 90%에다 치커리 식이섬유 벨게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1일 3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따뜻한 물 150ml에 한 포를 섞어서 공복에 드시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시면 도움된다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예. 요거 제가 내일부터는 공복에 포르테와 플러스 한 포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르테 이렇게 포르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르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에 보면 스피루리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뭐 많이 들어보지 않은 얘기인데요. 스피루리나는 1960년대 후반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미래의 식량원으로서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열대성 민물조류입니다. 약 30억 년 전에 출현한 원핵생물의 일종으로 현재는 열대지방의 호수에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여기에다가 기술적으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 여기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뭐 나중에 직접 읽어보실 수도 있으시지만 좀 읽어드리면 쌀 추출물 다당 펩티드 복합체라고 하는데 다당 펩티드 복합체는 버섯 유래의 유용한 추출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태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다당이란 다수의 단당류가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다당은 체내에 흡수되면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포도당은 다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질에서 우리 몸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ATP 어려운 단어네요. 아데노신 3인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를 생산합니다. ATP는 아데노신의 3개의 인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에서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약 7.3kcal per mole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쌀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쌀의 우리 몸에 직접적인 에너지가 되는 고분자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 및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E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떠오르게 되지만 식물에도 동물성보다 유용한 구조의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쌀에도 100g당 약 2.7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체내에서 효소에 분해되면 펩티드가 된다고 하네요.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지는 몸으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파 PXP 플러스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라이스 익스트랙스 쌀 추출물과 크랜베리하고 치아 시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요건 아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좋다고. 자, 아무튼 요 두 상품을 우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단 뭐 알파 B12, 12는 이 비타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 비타민은 적혈구 형성이나 건강한 뇌 운동, 세포의 분열 및 성장, 집중력 향상, 빈혈 예방,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비타민 뭐 C, D, E, 1 1까지 듣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근데 어쨌든 12, 12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었고요. 집중력 향상, 빈혈 예방,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혈당을 낮추면서 설탕보다 100에서 250배의 당도를 가지고 있고 당뇨 환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설탕 대체제로 풍부한 황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일 나한과
추출물에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에서만 합성이 되는 유일한 비타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에 보면 총 30종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1일 3회, 1회 1종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요 내용도 제가 좀 더 공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까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비타민 B6, 비타민 12, 엽산, 비오틴 함유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12를 권장하시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커피입니다. 알파 카페 뉴트라 라이트 블렌드하고 지난번에 언박싱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알파 카페 뉴트라 시그니처 블렌드입니다. 자, 요 상품은 매일 드시는 커피 대용, 현재 드시고 있는 커피 대용으로, 제가 들으니까 정말 이 커피만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네요. 그래도 다른 커피들, 구수하게 내린 커피들을 가끔 마시기도 하겠지만, 이 커피도 매일 드시면 상당히 몸에 유익한 반응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알파 카페 뉴트라 시그니처 블렌드는 각종 암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조절, 활성산소 제거, 염증 제거에 탁월하고,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연 그대로의 커피 베리빈, 열매 커피 98%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인 쌀 추출물 2%가 함유된 커피로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2000m 스페셜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베리, 이 안에 들어있는 커피베리는 많은 베리들 중에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월등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화되지 않은 저카페인 커피이기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 잠 안 와서요, 숙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파 카페 뉴트라 라이트 블렌드는 체지방 감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하루 두 잔으로 10주면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콜롬비아 아라비카 커피 생도 역시 쌀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HCA 성분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억제하고 체중과 체지방 감소 효과가 탁월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세상에서 가장 핫한 다이어트 신소재 식품인 와일드 망고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와일드 망고는 일반 망고와 전혀 다른 품종이래요. 서부 아프리카의 덥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용 열매라고 하는데요. 주요 성분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그리고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풍부한 식이섬유로 그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렙틴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 렙틴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렙틴 호르몬은 뭐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뭐 렙틴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결핍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길 경우에 과다 분비되면 어떤 거냐면 비만 환자나 염증 관련된 질병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배부르다 그만 먹어 뭐 이런 명령을 렙틴 호르몬이 내는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도 선택에 따라서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곧 이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자, 일단 설명은 설명이고, 언박싱을 해야죠. 어떻게 생겼나? 커피믹스처럼 생겼을까요? 아, 맞네요. 커피믹스처럼 생겼네요.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를 뿐인데 커피 믹스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음용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자. 섭취 방법은 알파 카페 뉴트라 시그니처 블렌드는 스틱 한 개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 200ml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 200ml를 붓고 완전히 용해한 후 음용하면 된다고 해요.
똑같이 우리가 커피 믹스 타서 마시는 것처럼 하면 되네요. 이거는 아메리칸 인스턴트 미국에서 만들어졌네요. 원산지는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이고요. 보자.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뜨뜻한 커피에 커피 믹스 대용으로 드시면, 앞으로 커피 믹스 대용으로 드시면 맛이 어떤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꼭 맛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맛 먹어보고 맛보고 어떤 맛인지 서로 상의한다? 아, 뭐 상의하는 거 좋죠. 여러분들도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 또한 마셔보고 그 맛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젝타의 제가 아직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설명 드릴 거는 그 RXP, 알파 RXP만 설명을 좀 드리면 되고요. 자, 이 제품이 알파 RXP라는 상품이고요. 포장이 네, 비닐을 꺼내고 이 엔젝타의 알파 RXP는 하루 한 팩으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영양을 채워드린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강력한 항산화 과체 주스로 콩코드 포도주스 농축액, 녹차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다크체리 주스 농축액, 알로에베라, 아사이베리, 쌀 추출물, 석류 주스 농축액, 블루베리 주스 농축액, 호장근줄기, 비트프리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크기는 작지만 영양 꽉 채워진 젤 타입의 항산화 과체 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용량은 15칼로리, 내용량 30ml고요. 먹기 편합니다. 여기 찢어가지고 쭉 짜서 드시면 되는 형태고요.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피로나 RXP요, 알파 RX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먹으면서 이런 그 RXP도 마찬가지고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젝타의 이런 상품들을 드시면 건강을 챙기시는 것 뭐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거를 셀톡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디톡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 많이 썼었는데 그 단어 요즘에 많이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셀톡스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을 최소화시켜 주어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내주면서 건강을 되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 대사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붙어서 이쁜 체형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내 염증을 케어해서 지방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건강을 리빌트 하자는 컨셉의 그 엔젝타 상품입니다. 엔젝타 상품. RXP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상품군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여섯 개의 상품군들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을 리빌트 하는데 도와준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들을 믿고 싶고요. 그동안에 많은 좋은 상품들을 접하였지만 이 상품들을 믿고 싶고 또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고요. 다른 분들이 많은 경험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드시고 나서 어떤 게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신, 저를 통해서 궁금하신 거를 같이 엔젝타의 상품군들을 풀어가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물어주셔도 되고 저 말고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앤드류 정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정이고요. 엔젝타를 최근에 시작하게 된 엔젝타의 상품을 최근에 접하고 이제 한번
먹어보고 나의 건강을 리빌드 해보려고 하는 앤드로이드 정윤진입니다. 저와 함께 알파 PSD 플러스 포르테 뭐 알파 B12 커피라든지 이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다른 내용과 맛보는 그런 맛을 보는 것까지, 그리고 과연 제가 정말로 먹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엔지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단계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을 제가 다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공유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